반갑습니다. 4월 13일 훈장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관중으로 끌고 온것 중에 이제 일부는 슈팅하고 일부는 슈팅을 좀안한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상한 관련된 종목을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오전부터 계속 지금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1분 넣어놓고 지금 올라가는 거 이제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한 4% 정도 좀 끌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최소 이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매도 처리를 할 거고, 오늘은 그 상한 예상되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유바이오. 얘네들이 또, 많이 빠진 애들도 뒤에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위저 코프는 상한 들어갔고, DN시미도 지금 상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웹젠이 오늘 어제 이제 종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종배하고 스윙하고 개념에서 요즘 이제 종배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확률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올라가고 한 종목 빠질 때한 종목이 많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뒤에서도 이제 손절 또는 이제 한번더 넣고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스윙 개념으로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순 제가 종배로만 딱 해가지고 글 올리고 이러니까 이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향후는 종배는 좀 빼야겠습니다. 종배는 빼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원익큐브가 이제 스윙과 종배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미리 들어가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7, 8% 먹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었네. 10% 이상 먹었는데, 이게 딱 종가 배팅이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면서 직장인들한테 유리한 그런 게될 수는 있겠지만, 딱 들어가야 될게딱 종가에 들어가서는 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웹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가로 해서 튀어 올라야 되는데, 이런 게또 하루 이틀 뒤에 튀어 오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이제 TPC TBC인가? TBC가 이제 어제 종배였는데, 어제 종배였는데 오늘 이제 슈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이거를 빠졌을 때 했으면 이제 빠져나오는 식이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15분 봉에서는 일정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게 언제 튀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배라는 게참 스윙보다 또뭐좀더 끌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좀 이게 갈피를 좀못 잡을 것 같아서 향후 종배는 좀 빼겠습니다. 빼고 이제 스윙 종목으로 해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원익큐브하고 건강철강하고, 건강철강도 이제 스윙 응용을 해서 종배를 들어간 건데, 이런 종목들은 좀 칼같이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단순 종배로만 했을 때는 그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어서, 스윙의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종배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야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제가 했던 거 한번 볼게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일정 눌림 줄때 들어갔는데, 거의 좀 짧게 먹고 났고요. 슈팅이 좀 많이 나왔네요, 8%. 그 다음에 이제 한국나라도 좀 짧게 먹고 났고, 다들 뭐한 3, 4%는 기본적으로 나왔네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했던 어제 이제 종배 개념보다는 이제 스윙의 종배 좀 설명이 좀 이상한데 스윙의 종배로 좀 끌고 왔던 거고 SBI 인베스트는 오늘 전일 상한 못 해가지고 끌어모으고 오늘 이제 계속 큐팅 나오는 부분 이런 게다 자리들이거든요. 자리들에서 계속 먹다가 제가 한 개는 여기서는 손절하고 짧게 손절하고 나머지는 다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고 지금도 이제 일부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는 어떤 자리들이기 때문에 좀 길게 먹으려고 이제 좀 가만히 놔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TBC가 이제 어쨌든 어제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말이 그런 거지. 종배가 참 나오긴 나오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되니까 참 애매합니다. 금강 철강도 이제 어제 종배 스윙 종배로 들어온 거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좀 짧게 먹고 나왔는데 이런 돌아 나갈 때 이런 부분들 보양주는 어제죠? 어제 계속 좀 줄기차게 먹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형적으로 뭐 가장 확실한 전일 상한가 종목에서 해서 계속 먹어가지고 거의 가장 확률 높고 승률이 제일 높은 거는 전일 상한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좀 자기가 빠지든 상승하든 다 먹고 나오거든요. 저희 빠지는데 다 먹고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거 자꾸 익히셔야 되고 어제니 내일 올라갈려나 보네요. 이게 좀 많이 빼네요. 에이텍텐도 어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종교 개념으로 해서 접근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스윙 개념으로 가져갔으면은 사실은 아침에 넣고 이렇게 먹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종배의 어떤 자리 왔을 때 들어가서 먹는 게이 떨어질 있을 때 어떤 종목들에 대한 대처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종배가. 향후는 종배를 좀 빼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상한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뭐 키다리스도 그렇고 유바이오도 그렇고 무조건 들어가서 그렇고 디엔시미도 그렇고 2시쯤에 돌아 나가는 그런 부위에서 좀또 집중해서 간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녹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